인도 부다가야 분향사 대웅보전이 지난 21일 낙성법회로 2년여 불사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36대 집행부 핵심 사업으로 발언을 세우고 원력을 모은 것부터 시작하면 3년 만의 성과인데요. 부다가야 최초의 한국 사찰, 이 역사적인 불사의 숨은 주역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2019년 4월 핵심 종책 사업으로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선포하며 첫 번째 목표로 선정한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 3년여 만에 그 원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21일 역사적인 불사의 현장을 누구보다 뿌듯하게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50억 원을 선뜻 보시하며 분향사 불사에 마중물을 부은 설매 연취보살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를 탐방했을 때 부끄러웠다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내가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거액을 쾌척하면서도 두 불자의 발언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훈다리카 최고의 영고도 흰 영고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물들지 않는 흰 영고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발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구촌의 모든 평화와 세계 인류의 행복 이것이 흰 영꽃으로 피어났으면 좋겠다. 이 두 불자의 마중물에 힘입어 2020년 12월 첫삽을 뜬 후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던 불사 총감독 박철수 도편수도 중공 법석이 끝난 뒤에야 마음껏 기쁨을 누렸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역말리 인도에서 현지 인력으로 한국 전통의 사찰을 낙성했다는 환희가 그제야 실감이 된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또한 기초가 아주 넉넉지만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감.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더위를 견딜 재료로 목재 대신 선택한 콘크리트는 한 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항상 불사 현장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던 인도에서의 지난 2년은 박철수 도편수에게 목숨과 맞바꾼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하고 머리가 아프고 굉장한 의사를 했더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올 수가 있다라고 해서 치료보담도 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유서를 쓰고 4대 성지 가운데 하나로서 작업을 했습니다. 분향사 대웅보전이 불자들의 신행과 수행 공간일 수 있도록 영혼을 불어넣은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대웅보전에 모신 부처님과 가섭 안한존자를 아버지와 함께 조성한 이재윤 작가입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불사가 아닌 만큼 100만 원력이 모여서 그 부처님이 탄생하신 이 부다가야에서 법당을 짓고 그 안에 모셔진 부처님을 조성한 데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부다가야에 최초로 세운 한국 사찰이라는 상징성은 불상을 제작하는 화두이자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한국적인 색채를 더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전문가, 조각의 전문가, 그다음에 학술의 전문가 분들이 모이셔서 그 삼박자를 고루 갖춰서 지금 이 분향사에 모시는 부처님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뜻깊고 그다음에 조각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많은 공부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역할은 모두 달랐지만 같은 발언과 감동으로 중공법회 순간을 함께한 겁니다. 조계종이 최초로 부다가야에 세운 한국 사찰 분향사는 이들뿐 아니라 100만 명의 원력이 이뤄낸 성과로 한국 불교 역사에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환희의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